하겠습니다. 네. 언니, 왜 이렇게 멍을 때리니? 아, 민지야. 응. 이제 이게 슬럼프인 것 같아. 응. 맨날 공부도 잘 안 맞고 같은 거 연습만 항상 하고 너무 힘들어. 아니야, 박지성도 축구 취미로 할 때가 더 재밌었대. 아, 그랬대? 응. 아, 언제쯤 우리 이걸 즐길 수 있을까? 백타 깨면? 지난 시간 우리 퍼팅 이제 기분 안 배워봤는데 집에서 연습 많이 했어? 네. 민지는? 네, 시간 날 때마다 했어. 많이 안 한 것 같아. 네.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퍼팅은 그 뭐 연습할 땐 또 잘 돼. 근데 와보면 또 안 되고 이렇거든. 네. 그건 불안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해. 결과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면 퍼팅은 안 되게 돼 있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스리퍼팅 할까 뭐 이런 등등 또는 내리막이 너무 많나 뭐 이런 등등 또 이제 퍼팅 하다 보면 라인이 오른쪽인가 왼쪽인가 확실한 확신이 없이 이렇게 칠 경우가 있거든. 근데 이제 이렇게 딱 공원 앞에 섰을 때는 이제 결정하고 자신있게 쳐야 돼. 네. 그래서 퍼팅이 안 되는 건 마음의 병이 제일 많아. 그래서 이제 퍼팅이 안 이제 이유도 없이 안 되는 걸 입스라고 하는데 퍼팅 입스는 마음의 병이야. 그래서 우리 두 사람이 이제 퍼팅을 잘하려면 자신감이 있어야 돼. 잘할 수 있다. 자신감이 퍼팅이 제일 중요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제일 좋아. 네. 그럼 오늘은 퍼팅의 롱 퍼팅, 쇼 퍼팅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롱 퍼팅, 쇼 퍼팅 하는 연습 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지. 네. 네. 방금 어때? 롱퍼팅을 한번 해봤는데 잘 돼? 아니 일단 가지도 않기 때문에 전 거리감보다 보내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지금 롱퍼팅 보내는 게 힘들다, 그치? 네, 네. 처음부터는 지금 롱퍼팅 보내는 게 이제 힘드니까 꼭 퍼팅을 아이언 치듯이 이렇게 네. 스윙 개념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내가 보니까. 그 지금 민지도 보니까 치니까 이 손이 막 이렇게 돌아가. 네. 이 오른손으로 이렇게 보내려고 얻으러 하니까 그런데 일단 롱퍼팅은 요즘 이 그린이 커. 옛날에는 그린이 작았는데 그래서 요즘 이 그린이 크기 때문에 여기도 좀 멀잖아, 그지? 네. 한 뭐 얼추 30m 정도 될 것 같은데 내가 이 그린 끝에서 그린 끝까지를 내가 칠 수 있어야 돼. 그걸 힘들게 치면은 거리감을 맞춘다는 건 불가능해져. 그래서 첫 번째 연습은 그린에서 그린 끝까지 갈 수 있는 적어도 20m 이상의 롱 퍼팅 거리를 내가 편안하게 칠 수가 있어야 돼. 네. 근데 힘을 줘서도 칠 수 있지만 힘을 안 줘도 충분히 이렇게 스트로크를 해서 어깨의 리듬과 맞추면은 보낼 수가 있거든. 네. 그 연습은 나중에 한번 우리가 해보도록 할 텐데. 그래서 거리감이 만약 어느 정도 이제 거리가 나주면 거리감을 맞춰야 되잖아.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민지 정도의 실력, 이제 백타를 아직 연료가 초보자들은 이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내가 PNS의 이 오차 거리를 크게 잡아주면 돼. 그럼 퍼팅도 편해지거든. 근데 내가 지금 보내는 것도 지금 벅찬데 PN에 가까이까지 가려고 하면은 마음이 부담스러워서 불안해서 칠 수가 없어. 민지 정도 되면 저기 지금 요거 하나, 둘, 세 개, 3단으로 지금 나눴는데 맨 마지막 T가 꼽혀있는 네. 저기까지 저 안에만 들어가면 돼. 그러 이제 퍼팅을 할 때는 대부분 아마추어들은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면 롱퍼팅은 짧게 가는 경우가 많거든. 네네. 그래서 저 핀보다는 저 뒤쪽으로 하나, 둘, 세 개 정도 간다 생각하면 돼. 네. 그래서 롱퍼팅은 좀 세게 친다. 초보 때는 좀 세게 친다 생각하면 좀 편하게 자신 있게 칠 수가 있거든.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아 그런데 저는 바로 보낸다고 늘 보내는데 경사 때문인지 항상 흘러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어떻게 그렇게 경사를 보는지 교수님만의 특별한 노하우를 좀 가르쳐주세요. 글쎄 뭐 특별한 노하우라기보다는 이 그린을 잘 읽는 것도 좀 탁월한 감각 좀 그런 게 좀 필요하거든. 또 올해는 또 경험 이런 것도 좀 필요하고 그 초보 때는 뭐 경사를 이렇게 잘 보기는 사실 좀 어려워. 그래서 뭐 질문을 했으니까 내 답은 하겠지만은 지금 민지가 백타를 낄 동안은 너무 이 경사에 이렇게 집중할 필요 없어. 일단은 퍼팅을 그리로 보내는 것이 우선 했으면 좋겠고. 네. 그래서 보통 우리 공을 치면 이 경사가 롱퍼팅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경사가 막 있기 때문에 이 참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이게 이 가상의 선을 그어야 돼. 퍼팅할 선. 그게 참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번 예를 하면 될 것 같아. 우리 공을 처음 여기서 이렇게 치잖아. 네. 땅 치면 처음 치는 이 순간에는 속도가 나기 때문에 요 내가 치는 요 그 가까운 데 있는 경사도는 좀 많아도 여기는 경사를 좀 작게 잡아주는 게 좋고 또 만약 저 이제 속도가 이렇게 탁 밀려가다가 이제 구르기 시작할 때부터는 이 경사를 많이 타게 돼 있어. 그래서 그런 어디서부터 내가 경사를 이제 이 공이 굴러가서 경사를 많이 태우고 있으니까 좀 생각을 해야 돼. 그러려면은 내 구질, 내 공 구질이 어떻게 하는지를 좀 이게 파악할 필요가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롱퍼팅 같은 경우에도 우리 공을 치면은 이 공을 이렇게 굴려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예, 네. 이렇게 당구에 치면 옷이라고 하지.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이 구르기가 쭉 많아져. 그럼 좀 작게 쳐도 구르기 때문에 좀 많이 가고, 대신에 이제, 이 공을 이렇게 때리는 사람들도 이렇게 탁 때리는 사람이 있고, 때리는 사람은 라인을 좀 작게 타, 요 주변에서. 구르기라는 사람은 라인을 좀 많이 타거든. 그런 걸 좀 감안해서 봐야 되는데, 이게 왼쪽도 있고, 오른쪽도 있고 하면은, 이걸 복합적으로 계산해서, 라인을 잃는 거는 상당히 좀 구력이 좀 더 필요하니까, 네. 공을 앞으로 열심히 치면 나중에 아마 그런 건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우리 아무리 그 먼 롱퍼팅이라도, 이 리듬을 가지고 쳐야 되거든. 네. 그래서 리듬으로 치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 자, 자세를 잡고, 실제 공이 있다 생각하고, 가장 편하게, 자, 손은, 자, 손이 떨어지면 안 돼. 자, 흔들어봐. 시작. 똑, 딱, 똑, 딱, 똑, 딱. 백스윙을 좀 더 크게. 똑, 딱, 똑, 딱, 똑, 딱, 똑, 딱. 일관성 있게 똑같이 생각하고. 자, 계속 흔들고 있어요. 계속. 똑, 딱, 똑, 딱, 똑, 딱, 똑, 딱, 똑, 딱.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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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지면 안 돼. 똑딱, 똑딱. 공을 놓아도 공을 안 놓은 것처럼 진다고 생각해야 돼.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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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딱. 예, 지금 한 열 몇 개 정도 공을 쳤는데 지금 보니까 그렇게 일관성이 별로 없어요, 그치? 네. 이렇게 쳤을 때 똑같이 그 거리가 가져야 돼. 네. 지금 이제 이런 연습을 하면 이런 방법으로 편안하게 해서 멀리까지 공이 갈 수 있어야 이 롱퍼팅 연습이 되거든. 그래서 아무리 먼 거리라도 손에 힘으로 치는 퍼팅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알았지? 네. 쇼퍼팅은 내가 반드시 느꼈다는 이 거리야. 사람마다 틀려. 지연이는 어느 정도가 반드시 느꼈다는 거리인 것 같아? 저는 한 2m? 2m. 2m 이상 되면 좀 힘들더라고요. 2m 이상 되면 막 안 넣어도 괜찮고. 네. 근데 이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마다 틀리는데, 선수들도 2m는 어려워. 그냥 넣고는 치지만은. 그래서 이제, 반드시 느꼈다는 그리를 나는 쇼퍼팅의 그리다.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래서 이제 반드시 느꼈다는 거는 이제 1m 할 수도 있고 2m 할 수 있는데 그 초보 때는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욕심을 과하면 더 긴장을 해도 더 안 되게 돼 있어. 그래서 지금 재현이 실력이라면 여기 퍼터 한 클럽. 한 클럽에서 내가 반드시 있겠다. 네. 그리 잡아. 또 네. 나중에 공이 잘 되면 이 두 클럽. 나중에 한 백타를 깨고 나면 두 클럽 되면 내가 반드시 냈겠다라고
있잖아. 지금 뭐 한 클럽에 다녔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되거든. 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이 퍼팅에서 아마추어들하고 우리 프로들하고 좀 차이 나는 몇 가지가 있어. 보통 프로들은 이 공을 치면 이 핀보다 여기 치면은 여기 왼쪽으로 이렇게 공이 빠져. 안 들어가도. 근데 아마추어들은 대부분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경우, 우측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아. 무슨 차이예요? 자, 이게 뭐냐면 뭐 자신감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특히 이제 경사가 이렇게 지금 있다고 치자마자 공이 이런 경사가 있을 때, 네. 이런 이제 불안감이나 어려운 상황이 되면 아마추어는 더 긴장을 하게 돼. 그러면 자신 있게 못 쳐. 그 쇼프팅은 자신 있게 치는 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만약 쇼프팅을 내가 재현이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한 클럽이 됐잖아. 네. 여기서 치면 이게 타이밍이 안 들어가면은 적어도 여기 한 클럽은 지나간다 생각하고 치는 게 더 잘 들어가. 알겠지? 교수님, 저는 퍼팅할 때 항상 통통 이렇게 때려친다고들 말씀하더라고요. 그게 맞는 건가요? 뭐 퍼팅, 쇼퍼팅 같은 경우에는 때려서 치도 괜찮아. 근데 그게 뭐 부드럽게 때리느냐, 내가 그냥 긴장해가지고 만 이렇게 치는데 이렇게 탁 이렇게 치면 이거 뭐 안 들어가겠지. 네, 네. 그래서 뭐 그냥 때린다는 의미는 헤드 무기를 이용한다는 거거든. 헤드 무기를 이용하는 이거는 그 부드럽게 때린 거고, 쇼프팅은 근력을 이용해서 탁 때리면 이거는 좋은 건 아니야. 근데 쇼프팅은 헤드 무게를 때려주는 게 좋기는 좋아. 근데 너무 과하게 이 근력을 힘을 이용해서 이렇게 뭐 배드민턴 치듯이 이런 스냅을 이용해서 치는 거는 좋지 않을 거고. 근데 퍼팅을 하다 보면 이 공을 내가 이렇게 굴려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네. 뭐 이랬는데 쇼프팅은 뭐 세게만 치지 않는다, 손 힘을 가지고 치지 않는다면은 헤드 무게로 가볍게 쳐주는 게 좋아. 헤드 무게로 친다는 거는 이 크기가 작아지겠지, 그지? 네. 그러니까 정확도 면에서 좀 더 높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공을 이렇게 치게 되면 보통 이 공을 이렇게 치면 고속카메라로 찍어보면 처음에 탕 치면 공이 이렇게 미끄러져요, 이렇게 회전없이. 네. 가다가 이렇게 구르거든. 그래서 홀컵 주변에서는 될 수 있으면 라인을 적게 보는 게 좋아. 홀컵 안으로 볼 수 있으면 안으로 볼 수 있는 게 좋다고 했잖아, 그지? 그렇다면은 탕 치는 순간에 이 충격이 탁 크기 때문에 이게 덜 굴러. 이렇게 구르기 때문에. 그래서 통 치는 게 라인을 잡게 타기 때문에 쇼프팅 할 때는 훨씬 유리하다고 할 수 있어. 우리 오늘 퍼팅을 배워봤는데, 퍼팅은 그 하루 연습에 저는 도시락을 사라 이런 얘기를 말해. 그럼 뭐냐면 도시락 까먹고까지 해야 돼. 그래서 퍼팅 연습하면은 퍼팅 연습하는 날은 하루에 한 3분의 2 이상은 퍼팅 연습에 투자하는 게 좋아. 그만큼 이거는 연습을 이만큼 해놓으면 이만큼 남아. 근데 그래서 보통 퍼팅 연습을 안 하거든. 안 해도 어쩌다가 재수로 한 들어가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퍼팅만큼 이게 진짜 연습한 결과로 나타나는 게 퍼팅이고, 왜냐면 이게 최고의 감각이 필요하고. 근데 이 감각은 누가 도와줄 수가 없어. 그래서 수만 분의 연습밖에 이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보통 내가 우리 보면 한 박스에 이게 한 80개에서 100개 정도 당기는데, 하루에 딱 잡으면은 퍼트는 적어도 한 세 박스에서 다섯 박스는 친다. 만약에 오늘 3m를 치겠다 하면 그 3m를 가지고 세 박스, 다섯 박스 치야 돼. 5m를 치겠다 5m를 이렇게 치야 돼. 그렇게 하면서 내가 여기에 맞는 이 터치감, 그 다음에 날아가는 구르기, 나중에는 연습을 오래 하면 이게 꼭 종을 치는데 둥, 종 소리처럼 이게 아주 은은하게 이게 임팩트 느낌이 내 마음속에 느껴져. 그러면은 공이 굴러가는 거 이것도 상상이 같이 되게 되거든. 그래서 퍼팅 연습은 정말 많이 이게 반복을 통해서 내가 도를 통한다 이런 마음으로 연습을 해야 돼. 그리고 진짜 중요한 이야기. 퍼팅이 골프에서 제일 중요하다. 제일 연습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알았지? 네.
예, 오늘 질문은 이 퍼팅할 때 손목을 이렇게 약간 써도 되는지, 손목을 퍼팅을 무조건 안 서면서 해야 되는지, 어떤 게 좋은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 일반적으로 우리 보통 퍼팅 가르치면 이 손목을 서지 마라고 이렇게 많이 가르치는데, 우리 민지 선생을 한번 퍼팅을 한번 보고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세요. 아, 퍼팅 아주 잘했네, 그죠? 예. 지금 우리 민지 씨도 손목을 조금 서는 퍼팅을 지금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퍼팅 하면은 손목을 서지 마라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보통 아마추어들이 퍼팅을 하게 되면 아이언처럼 이렇게 돌려버려요. 이렇게 돌리니까, 돌리는 거를 하지 마라고 하는 표현을 손목을 서지 마라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퍼팅은 손목이 어떻게 서냐? 이렇게 도는 게 아니고, 퍼팅은 요렇게는 움직여도 돼요. 요렇게. 근데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는 거지, 예, 퍼팅이. 예. 근데 아마추어들은 처음에 채를 바로 보내라, 헤드맨을 바로 보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 헤드가 자꾸 돌아요. 그래서 퍼팅의 대부분 실수는 헤드가 이렇게 돌면서 오는 이 실수가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손목을 서지 마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보통 우리가 이 손목을 안 서는 거는 이 백스윙하고 우리 코킹을 안 하는 거 똑같아요. 숏퍼팅 같은 경우에 이렇게 헤드를 그대로 두면서 이렇게 해도 좀칠수 있는데, 만약에 요즘 우리 그린이 상당히 큰데 롱퍼팅 같은 경우에 손목을 아예 안 쓰고 어깨 헤드만 가 이렇게 치려면은 스윙이 너무 딱딱해져서 뒷땅도 나올 수 있고요. 또 그린을 이렇게 편하게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퍼트 헤드가 무거운 이유는, 퍼트는 이 진자 운동을 최대한 활용해야 돼요. 최대한 활용하려면 이 손목에서 약간의 흔들림이 있어줘야 되죠. 대신에 퍼팅에서 우리 손목을 쓸때 주의해야 될 거는, 우리가 퍼팅을 이런 개념을, 자 손목을 써도 이렇게 꺾였다가 여기서 나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나아지는데, 이렇게 퍼팅이 이 손보다 지나가는 이런 손목을 쓰면 안 돼요. 퍼팅이라는 거는 이렇게 꺾였다가 이 상태에서 맞추는 겁니다. 이렇게 꺾였다가 이렇게. 그래서 임팩트 때는 정렬된 상태에서 그대로 채가 빠져나가게끔 손목을 이렇게 쓰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 지금 이 공을 치면 이렇게 꺾었다가 다 공을 치고 나도 정렬이 바로 돼 있는 이런 상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손목을 퍼팅을 할때 너무 안 쓰고 어깨 회전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 아마추어들이 제일 잘못하는 퍼트가 뭐냐면, 손목을 쓰지 말라니까 어깨까지 이렇게 쥐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퍼팅에서 손목은 그립이 놀지 않는 부분에 있어, 또는 오른손이 이렇게 긋김이 풀리지 않는 부분에 있어는 백스윙 했다가 편안하게, 그래서 이 헤드가 공을 가장 가볍게, 손에 힘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 가볍게 칠수 있도록 손목을 쓰면 퍼팅을 아주 잘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이 헤드 무기를 제일 잘 이용하는 손목 활용이 되기 때문에, 손목 활용을 위해서 힘을 쓰는 게 아니고 손목의 부드러운 작용에 의해서 헤드 무게를 가장 잘 느끼기 때문에 거리감이나 방향성을 제일 잘 맞출 수 있는 가장 좋은 팁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손목 작용과 어떤 퍼팅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퍼팅은 워낙 다양한 방법과 자기적인 생각이 가미되기 때문에 꼭 정답을 위해 내릴 수 없지만은, 손으로 쥐고 있는 클럽에서 손의 작용이 없이 잘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손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쓸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더 좋은 퍼팅을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배워볼 동작은 골프 자세에서 무릎이 이렇게 안으로 모아지는 안짱 다리를 검사해보고 교정하는 트레이닝입니다. 안짱 다리는 여성들이 특히 이쁜 몸매를 갖고자 할때 가장 안 좋은 자세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장다리는 골프뿐만 아니고 일상생활에서도 개선되어야 할 동작이기 때문에 이번 트레이닝을 통해서 안장다리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서설 때도 무릎이 마주보면서 안쪽으로 돌아가 있는 이런 자세가 X다리가 많은데요. 자, X다리는 자, 그대로 앉아보면 무릎이 서로 맞닿으면서 앉아지는 그런 자세가 되겠습니다. X다리의 경우는 상체 회전도 하기 전에 하체 회전이 너무 많이 되어 체중을 회전 방향 쪽으로 실을 수가 없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고관절 외회전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자세를 최대한 편하고 바른 자세를 먼저 취합니다. 오른손바닥으로 바닥을 지탱하면서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위쪽 무릎을 위로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이 동작을 할 때는 힙 쪽 엉덩이 근육이 느끼지도록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앞에 한 동작같이 반대 동작도 반복해서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동작을 할 때 힙 동작이 최대한 고정될 수 있도록 유지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밴드를 허벅지에 묶은 상태에서 좌우로 이동하면서 스쿼트 자세를 하는 훈련입니다. 이 동작은 X다리의 원인 되는 근육을 스트레칭을 시키고 강화시키는 운동으로서 엉덩이 바깥쪽 근육이 운동이 되겠습니다. 밴드를 밖으로 밀어내는 힘으로 안으로 모아진 다리가 밖으로 스트레칭 되어 교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세입니다. 이러한 동작은 실질적인 골프의 셋업 자세를 안정화를 시켜주고 회전 백스윙이나 다운스윙 때 하체를 안정시키는 데도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동작입니다. X다리를 고치는 트레이닝을 해봤는데요. 이런 X다리가 되는 원인은 무릎에 문제가 있는 경우라기보다는 이 골반과 그리고 둔부의 근육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런 X다리를 교정하기 위해서 둔부의 다양한 트레이닝을 통해서 강화시킨다면 올바른 교정을 통해 이쁜 몸매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